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습니다. 사필 기정입니다.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.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. 양 전 원장의 구속에서 확인했듯이 정의 실현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.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 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재판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지금이라도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. 그것이 세법개혁을 위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.